네, 뭐 사실 원자재인 철근 시멘트 품귀 현상까지 생길 정도로 지금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. 건설업계 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이해라 기자. 일단 건설주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지난 한 1년 동안 국내 건설 이 수주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그야말로 역대 최대 수준의 호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인데요. 작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의 국내 건설 수주 합계가 215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. 이것이 전년 동기와 대비했을 때 31%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다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6월까지 분양 계획을 포함해서 한 그런 포함 분양 물량을 봤을 때도 18만 세대를 집계가 됐는데요. 2015년, 16년 부동산 호황기와 좀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렇게 업황 역시나 잘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에 또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유력한 대선 주자들이, 대선 후보들이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그 기대감을 조금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. 좀 자세한 내용을 후보별로 좀 짚어봤는데요. 일단 여권의 유력한 주자죠.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, 그러니까 쉬고 있는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서 청년을 포함한 무주택자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해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한다.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.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청년과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 그리고 공공분양주택 30만 호, 총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. 또 대출 규제 같은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신경 쓰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. 야권 주자인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도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호를 건설하겠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는데요. 이렇게 주택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대선 주자들이 이 공약으로 내걸으면서 건설주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좀 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다 보니 건설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죠? 네, 업황 호황인데 또 정책 기대감까지 붙으니까 당연히 건설 업종에 대한 이런 실적적인 전망치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FN가이드에서 이제 집계한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요. 추정 기간 세 곳 이상에서 살펴보한 그런 지표들인데 건설 업종 11곳의 영업이익 예상치의 올해 평균 증가율이 28.2%였습니다.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종목이 현대건설이었는데요. 약 68.2%로 좀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고요. IS 동서 역시나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는데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%, 영업이익은 55% 증가를 하면서 이익 개선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에 대한 전망 역시나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건설업 중에 내년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19.9%로 집계가 됐는데요. 내년도에 또 가장 높은 증가율이 예상되는 종목이 이 한라그룹의 계열사죠. 이 중견 종합 건설업체 한라인데 이 종목이 43.7%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뭐 철근과 시멘트 가격 오르고 있는 거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원자재 값이 오르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좀 걱정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비중이 작기 때문에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습니다. 네. 이 시멘트 가격 인상분이요. 아파트 평당 공사비의 한 0.2%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미 계약 금액에 좀 계약서에 나타났을 가능성 그런 경우가 좀 다수 연출이 되고 있고 또 이 공급 계약을 보통 연간 기준으로 맺고 있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. 이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보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. 네. 근데 건설주가 또 이미 많이 올랐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. 지금 들어가기 어떤지 투자 전략도 좀 정리해 주시죠. 일단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죠. 근데 네. 이 상반기 건설 업종을 끌어올린 모멘텀을 두 가지를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민간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. 그러니까 수도권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쪽으로 해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GS건설 이런 종목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.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바로 4월부터는 해외 건설에 대한 좀 모멘텀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중동 프로젝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쪽으로 역시
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모멘텀의 이런 노출도에 따라서 조금 종목들이 주가 흐름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, 저평가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는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.